연하고 가족을 사셨는데 어느 날 출국이라는 집 내기에는 탑것이 없어서 무엇을 타는 거 아니 그냥 저 줄이나 타던 것이었다 이 말이야. 이럴 때는 박수를 청생 마음이 필수 지체감이라 할 거는 나는 저 병국에다가 외주를 내고 천왕왕위를 얻었는데 나의 작은 제조 잠수나마여 많은 분들께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. 아이고, 아마추어가 내가 이렇게 연어물 갔다가 가만있어봐이 깎고는 없고 연어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. 얘는 보는 눈도 보도 쉽게 가는 거 아니 그냥 따라간다. 가면 그냥 따라간다. 가면 그냥 따라간다. 앞에서 가면 그냥 따라간다. 그냥 따라가. 그냥 따라가. 아이고. 여보게.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축제장에 찾아주신 분들은 그런 양반들이 안 계신데 저 주울산 넘어 다른 동네 가면 더러 요런 양반들이 있어. 아이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. 앞에서 간다고 그냥 따라가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. 아니요. 40년 동안 출타면서 딱 한 가지 학습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가운데 퉁! 가운데 퉁!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올곧게 자기 중심을 더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요 말이요. 아이고, 꼬마야, 뭐 보고 싶은 거 없어? 그만하고 내려갈까? 앵콜이야? 아유, 앵콜이다 하시고.
랭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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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 계속해요? 네. 어, 박수 한번 주시면 될까요? 아, 훨씬 좋다! 범위 계속 쳐라 우리 저 어머님은요 처녀 시절에 문경 가로장을 행차를 하시는데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살랑 불나가지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갔다가 한쪽으로 그냥 살랑살랑살랑 움켜자고 양변에게 들어오는데 우리 저 어머님 처녀 시절을 잠시 잠깐 내가 기억을 좀 되새김하면서 어떤 것이었다 아이고. 요 앞에 신호등에 딱 걸려버렸네.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발걸음을 재촉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니 꼭 이렇게 들어갔다. 잘 보세요. 한번 돌아볼까요? 네요? 어, 계속 바람 넣는 참으로 나. 이럴 때는 박수를 안 쳐도 예, 가만히 있어봐 사진 좀 찍어드리자. 너무 멋있어. 자, 포토 타임 되겠습니다. 포토 타임. 여보게.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. 뭐라? 줄잘 타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. 그래서 나요. 내가 꼭 9살에 줄에 올라가지고 어제 내가 만 40년을 줄을 탔는데. 그러지. 다 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고. 맨날 그냥 엉덩이나 터져 쌓고 그냥 줄감자라고 손가락에 다 해쌓고 나도 공부한 만큼 해암만 하고 말이야 근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축제 현장에 다니면서 딱 하나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무엇이야? 그거 바로! 바로! 여기 있는 분들이 나를 올려다본다 아이고! 문경에 사는 어떤 노름은 양반다리를 꼭 하고 신기한 상을 잡수시는 이렇게 나쁜 분이었다. 신기한 상을 꼭 잡수신 걸 아니까 다리를 뽑고 싶단 말이지. 그러지. 어떻게 뽑는고 하니?
감사합니다. 전화 하나만 한번 내려갈 텐데요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3-4분 정도만 박장 대소하고 웃으시면 보통 2, 3시간 운동한 거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.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이쪽으로 옛길도 그렇고 세제길도 있고 세트장도 있고 볼 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곳에서 털고 그죠? 힘이 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